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7도, 포항이 8도 등 4도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2도, 안동 영하 5도 등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7도 등 4도에서 8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주말인 모레부터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2차 경선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 남울릉과 경주 안동이 경선 지역에 포함됐는데 이 현역 의원 컷오프 여부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구는 발표 대상에서 빠져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남 울릉과 안동은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이 컷오프 없이 모두 경선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주는 두 명이 컷오프돼 현역 의원을 포함해 세 명이 경선을 통해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은 1차 때 발표된 구미갑과 김천을 포함해 모두 다섯 곳이 경선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도 대구는 빠져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친박계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대표 공천 배제 발언 녹취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파문이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공천 갈등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 보니 대구의 중진급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 2차 발표에서 대구를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상현 의원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비박들이 잔뜩이다 오는데 공수 발표하면 그 실제 발언이 사실이구나 하기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구의 소위 진박 후보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을 더 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당 지도부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점도 감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는 가장 늦게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현역 물갈이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20대 총선은 그 12개 중에서 7개가 지역에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대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물갈이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를 통과하려면 판도라의 상자가 언제쯤 열릴지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청송군 현동면 누린 삼리 마을 회관에서 이 마을 이장 62살 박모 씨와 전 이장 68살 허모 씨가 소주를 마신 직후 쓰러져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오늘 아침 박 씨가 숨지고 허 씨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나눠 마신 소주병에 독극물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마을 회관에 함께 있던 마을 주민 12명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울진 석회에서 광산 붕괴로 산사태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서 정부의 무대책을 규탄했습니다. 허가권자인 산업부는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주민과 언론의 질문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산이 붕괴된 지 보름째, 쩍 갈라진 산능성이가 언제 마을로 쓸려 내려올지 불안한 주민들은 장마철 전에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농사 준비도 팽개치고 광산 입구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왜 자신들이 불안에 떨고 대피까지 해야 하는지 관계당국과 광산 회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었고 대답 없는 궁금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광산 보안 엉터리다. 산자부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동부광산사무소 직원 10여 명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취재진이 다가서자 회의를 중단하고 어디론가 흩어져 버립니다. 붕괴 사고 이후 직원 40여 명이 해고되면서 현재 광산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경북도와 울진군은 상황실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허가권자인 산업부의 비협조로 주민 대피 외에 대책 수립은 갈피를 잡지 못해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산자부에서는 주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을 할까 이건 좀 뭐 부족한 것
것을 좀 느끼고요.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30년 가까이 석회석을 캐낸 광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고 또 크게는 그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가 빨리 이거 정밀 진단을 해서 폐광하는 게. 붕괴된 지점이 어디인지, 채석한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안전진단은 제대로 했는지 궁금증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 15일 발생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가해 학생 7명이 다니는 대구의 4개 고등학교에서는 이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교장 직권으로 긴급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나 서면 사과, 교내 봉사 활동 등을 명령했고, 다음 주 중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대구에도 소나무 재선 중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재선충 감염 소나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북구 동변동 일대 1,8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 감염으로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북구청은 지난달부터 1억 9천만 원을 들여서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청도 도조 줄당기기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됐습니다. 고려시대 청도 지명인 도주의 이름을 따서 만든 청도 도조 줄당기기는 청도 구민이 양편으로 나눠서 줄을 잡아당기며 승부를 겨루는 놀이인데 1779년에 시작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이번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청도 자산농악과 청도 삼배짜기 등 모두 3건의 도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상주 항일 독립 만세운동 후손들이 한국 독립운동사와 상주법원 판결문 등의 각종 자료를 찾아 고증한 결과 1919년 3월 23일 처음으로 상주 읍장터에서 500여 명이 독립 만세운동을 외치다 주동자들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 3월 29일과 4월 8일, 4월 9일에도 잇따라 독립 만세운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주시는 처음 독립 만세운동이 있었던 3월 23일 상주 남산공원 항일 독립의거 기념탑 앞에서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오늘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